네, 여러분들은 제네시스와 함께하는 은밀한 개인 교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제네시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오늘의 상품 먼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밀한 개인 교수 오늘 방송에서 최초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테소로 로베라 슈프림 키보드입니다. LED가 강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래 16만 2천원짜리를 12만 9천원에 대박 할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약 3만 3천원 정도 할인된 가격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기계식 키보드 치고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여러분들 아마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LED 백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직접 제닉스 이 LED 키보드의 시연을 보시면은 제일 아마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관련된 거는 동영상 검색해보시거나 또 나이스게임TV에서 핫그레이드 제닉스 편도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 보시면 아마 딱 뽐뽀 온다 그러죠? 뽐뽀 올 거예요 여러분. 네, 무한 동시 입력과 뭐 여러 가지 기계식으로도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USB도 이렇게 연결 뒤에 연결 단자가 있으니까 여러분 구매하실 분들 지금 바로 홈페이지 가셔서 클릭하셔서 구매하시면 되겠어요. 네, 멀티미디어 컨트롤 키 뭐 그다음에 그 키배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키캡 끼워 드리는 부분 동시 입력 어떻게 매크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여러분께서 제가 설명해드렸던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통해서 링크 넘어가시면요 제네시스 키보드의 좋은 스펙 하나씩 하나씩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 배너 클릭하셔서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LCS 방송이 있다 있어가지고 좀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는 부분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소개해드려도 제네시스 좋은 제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요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직접 페이지 가서 한번 보시고 구매할지 안 할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저희가 좀 개선을 해서 네. 네, 조금 더 여유있게 방송할 수 있도록 제가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유가 생기면 네. 네, 저희도 여유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근데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품 소개 빨리 해드리고 방송 빨리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대부분 좋아하실 겁니다. 네네. 네. 녹턴 피들? 피들을 하네. 피들 오랜만에 보네요. 요새 거의 안 하잖아요. 안 좋을 것 같은데. 그 피들 장인들도 요새 피들을 안 하던데? 개만 하더라고. 피정칼.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사실은? 이게 잿불거인에다가 이게 요새 시야석에다가 다 렌즈 그거 하고 시야가 너무 빡세게 잡혀갖고 시야 장악의 중요성이 요즘에는 뭐 실버 골드들도 시야 장악을 하니까. 자 바로 쓰일 때 블라디? 헤카림 하게 헤카림. 헤카림? 헤카림이 땡겨요? 네. 왜 땡겨요? 조합상으로 땡기는 거예요 뭐예요? 조합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라디가 AP도 좋긴 한데 피들도 있으니까. 아 피들이 있으니까 녹턴 피들이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요 블라디가? 블라디요? 한번 쟤네 나오는 거 보고. 헤카림은 뭐 상대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녹턴이 탑일 수도 있고. 그건 탑은 상대를 별로 안 해봤는데 뭐 해죽이면 되겠죠? 네 조합이 좀 극단적인데 상대? 빅토르 럼블? 괜찮네. 그러면 헤카림? 헤카림. 럼블과 나르를 싫어는 하지만 걔네를 찢을 수는 있잖아요. 럼블 헤카림은 그냥 한쪽이 계속 찢어요. 이긴 쪽이 계속? 네. 그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럼블이 계속 딜교환하는 애가 있는데 헤카림 할 땐 좀 애매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살일 거면 그냥 아예 살이면서 CS만 먹고 어중간하게 딜교할 거면 그냥 아예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럼블한테는 등을 보이면 지는 거죠? 네. 미친놈처럼 들이대야지. 네. 이겨요 그럼. 헤카림 너프된 거 혹시 체감돼요? 아직 안 해봤어요. 그게 뭐 그냥 원래 세단 느낌이라 가지고 네. 또 바로 느낌이 오지 않을 것 같고 이제는 강타는 안 쓰고 강타 유행 다 지났죠? 팀게임에서 가끔 가끔 팀게임에서 쓸만하다. 네 돌려? 네 모니터 편하게 하고 한번 럼블과의 라인전. 네. 럼블이 좀 괜찮지 않나요? 헤카림도 괜찮나? 럼블이 좀 편하죠? 아무래도 어쨌든 헤카림은 근접이니까 경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빅토르가 요새 갑자기 핫해졌어요. 네. 본인은 탑라이너긴 하지만 빅토르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가끔 하는데 안 따이고 하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지르보다 사거리는 짧지만 화력은 더 센. 네, 베인 같은 애들 잘못 들어오면 바로 죽어갖고. 갑자기 또 대세 침포가 됐어요. 가만히 있는데. 일단은 정글러들이 좀 재밌어져서 피들대 녹턴. 피들 녹턴이라 재밌을 것 같아요. 다 보면 둘 다 따기 쉽네. 아, 걔네가 죽을 거다? 아니 아니요. 우리 정글이 타봐도 따기 쉽고 상대 정글이 타봐도 따기 쉽고. 아, 둘 다. 네. 그럼 탑을 많이 올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서로서로. 근데 전 안 사려요. 드디어 좀 본인 스타일대로 게임할 찬스가 왔네. 이게 우리 정글이 초반에 봐줘갖고 2대 이기면 게임 터지는 거고 아니면 계속 뒤지는 거고. 아까 원래도 한쪽이 계속 밀어붙인다 그랬으니까. 플라스크 스타트. 플라스크의 신발 가요 선템? 아니요, 그냥 상황 봐서. 못 먹을 수도 있어요. 계속 기들어오면 일단 한번 쭉 갑니다. 6렙 이후 30초 남았습니다. 미드 고통. 왜요? 이거 녹턴 6 찍으면 살 수가 없어요. 아, 바로 쓰는? 네. 하긴 그러네. 상대 미드가 뭐죠? 빅토르. 아, 녹턴도 참 매력적인 챔프인데. 녹턴이요? 뒤가 없어서. 옛날에 그 뭐지? 뭐 녹턴이랑 뭐였더라? 쉔이었나? 네. 트위치 질리언이 되게 재밌었는데. 던지고 그거 믿기로 해서 뒤에서 트위치가 쏘고. 녹턴은 나중에는 카카오 말고는 진짜 아예 아무도 안 써서. 최근 LCS에서 한번 라인 탑 녹턴이 한번 나왔죠? 솔랭에서도 요새 탑 녹턴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청자들도 그래서 저한테는 막 탑 녹턴 빨리 해보라고 꼴 아니냐고 하는데, 녹턴은 진짜 어려워서 못하겠더라고요. 녹턴도 약간 미친놈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냥 상대가 날 때리든 말든 막 라인 밀어버리고 패시브를 흡혈하고. 빠르게 늑대 먹고 신발 사서. 아, 물약. 그냥 물약. 왜 물약이요? 그냥 럼블 짤 때문에 좀 버틸라고. 와드 안 사네요? 네, 저 와드 안 사요. 원래 와드 안 산다. 바꿔요. 네. 이거는 유리한 라인전이죠. 네. 들이받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때 미친놈처럼 이제부터 빼는 척 하다가 다시 또 빼는 척 하다가 다시. 아, 이렇게 이겼어요. 야, 이겼다. 이 정도까지 때려놨으면 진짜 못하네. 못하는 사람이다. 한가름 났나요? 네. 이제 이 돌아오면 바로 킬각 아니에요? 네. 점화까지 있어서 피들도 다 빨려야 되네. 녹턴도 왔지만 이거 피들 오니까 괜찮죠? 왜 공포를 저기요? 죽었네요? 아니 공포를 왜. 이거 이상한데? 왜 럼블에 됐었냐? 녹턴 보호막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보호막 제 Q로 빠졌는데 그걸 못 봤나 보네요 그러면. 당연히 녹턴 입생이 정상 아닌가? 아, 경험치 다 날리네. 엄청 손해죠? 야, 이거 그냥 호응 하는 게 아닌데. 피드 리드? 이거 망하는 수준인데? 괜찮아. 근데 뭐 여전히 뭐 좀 초반에 유리함이 사라진 것 뿐이지 크게 망하진 않았죠? 네. 네, 이 정도면 뭐 흑카림이니까. 크게 망한 것 같은데? 아니 뭐 크게 터진 정도는 아니니까. 이게 뭐 4분인데. 이거 극복하는 게 클라스죠. 아, 그럼요. 이럴 때 라인 어떻게? 어차피 빌리잖아요. 그냥 조금씩 최대한. 최대한 조금씩. 이거 잘못 밀면 계속 프리징 당해서. 어설프게 밀지 말고. 룬 그냥 AD 룬이에요? 방관이요. 방관 룬.
그래 보통 탑 신병자들이 AD보다 방관 좋아해요. 아니 원래 헤카림 방관이 좋아요. 왜 좋아요? 논리적으로 이게 헤카림 평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게 헤카림은 AD로는 안 들어도 이승훈으로 되면 AD가 올라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방관론이 훨씬 좋아요. 공격력은 이속 같은 걸로 보충하고. 네. 좋아요, 논리적이었어. 여기까지 하는 척하다 다시 한번 더. 뒤가 없어요, 뒤가.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싸우는 거예요, 그냥 럼블다는. 아 이거 왜 돈 또 놓고 갔지? 슬픈 예감은. 왜냐면은 오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본인도. 직관입니다. 바로지. 안 가고 버티고. 아직 물량 많이 있으니까. 첫템 뭐 갈 거예요? 네? 첫템 헤르메스나 아니면 돈 봐줘. 추적자? 아니 뭐야 망토? 아니요 삼식의 망치 해야지. 삼식의 망치. 아이, 결국 럼블은 진짜 손싸움이라 가지고 눈치 싸움. 손싸움이라기보다. 아 이거 피들이 너무 못하는데 이거. 저럴 거면 그냥 정글링 하지. 바로 내셨어요. 레벨이 밀리는 상태. 제가 조랩. 아군이 다녔습니다. 아이고. 바톤 터졌네요. 보통 캐리 가나요? 어떻게 뭐 걸어볼 타이밍 안 나와요? 오. 네, 지금 저요. 롬비 세요. 그냥 한 턴 버티고 집 가야 돼요. 육 찍고 점하더라면 그래도 뭐 타이밍 있겠죠? 네. 일단 참고. 돈인데 너무 애매하다. 피드로 옵니다. 능력 찍을 것 같아. 찍을 만. 자, 눈치 한번 기도봅시다. 아, 점화 걸어놓고. 이퀄 중중중중. 더블로 돌아오면. 왜 관리하는 거지 지금 럼블? 아, 점화 괜히 샀다. 아, 얘. 뭔가 잘 호흡이 안 맞네요. 돈은 모았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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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명이 왔어. 피들 지금 너무 약한데. 피들 4렙? 몇 렙이에요, 피들? 5렙이에요, 5렙. 와, 피들 템이. 아니, 저거 피들을 왜 하지? 저렇게 할 거면. 터졌네요. 괜찮아요, 이거 킬 주워먹고 하다 보면 이게 아, 카림이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기회가 왔을 때 또 이기는 거니까. 이거 아 망했네 뭐 이런다고 뭐 달라지나. 때로는 현실을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해요. 아 근데 헤카림이라서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거.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피드를 어쨌든 6렙 돼서 궁 잘 쓰면 조합이. 그리고 헤카림이 캐리할 수 있는 조합이에요. 그렇죠. 럼블 봇 나이스 이드. 이득일까 손해일까 연구하는데. 럼블 갔으니까 나는 이득이죠. 헤카림은 이득. 럼블 킬 안 먹는 전자에. 와 헬스가 오래 버티네. 하지만 전사. 럼블 러쉬 먹었어요. 이득. 여기서 그럼 한 번 더 쫙 밀어야 돼요? 네. 더블도 있으면서 돈은 애매한데 뭐 롱소드 사네? 아니요. 삼식! 네 삼일체! 탈 혹시 탈만한가 계속 보고 있어요. 일을 안 쓰네. 잘하는 거죠 상대가? 아 이거
부터 하는 애라. 럼블 이길 타이밍 나와요? 지금 제가 열관리 한번 잘못하면 이길 것 같긴 해요. 나이스. 어이구 이콜 대박. 벌써 왔어. 아이고 럼블이 벌써 왔어. 잡고. 아 럼블 이콜 럼블 잘하네. 정말 들교환할 때마다 해도 아예 못해요 라고 했는데 럼블이 되게, 그러니까 저도 아까부터 느끼는 게 못하는데 잘해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 이게 맘에 안 드네 피드를. 결과적으로 초반에 럼블이 그렇게 들이대면서 픽 까인 것도 녹턴이 빠른 타이밍에 오니까 그랬던 거고. 아 그래요? 네, 럼블 플래티넘입니다. 못하는데 잘해요. 자, 럼블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아, 잘해요 잘해요. 다 챌린저니까 저기 잘하는 거예요. 럼블이 특별히 뭐 열관리 실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우 녹턴이 크네. 예 녹턴 엄청 컸어요. 이러면 미드 바로 쓰고 보고 그냥 궁으로 한 번에 정리되는데. 그때 헤카림이 뭔가 하겠죠. 너무 무서워. 마관신의 팔목보대. 팔목보대 다행이네요. 우리 팔보에 지금 증포해고 살아서. 가면까지는 아니에요. 네 가면은 안 나왔어요. 가면까지 가면. 아 확실히 피들이 활약하기가 힘드네. 시야장악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 딱 핵심 짚어준 게 요새 정글이 다 시야석을 가니까. 그렇죠. 생각이 잘못했네. 탑라인도 그냥 와드 업그레이드하고 막 이러니까. 게다가 상대 타이브.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네. 안 나이스. 궁이 없네. 궁이 없네. 어, 페이크. 난 일로 갈 거야. 이퀄. 슝슝슝. 오, 잘못했다. 잘못했었다. 어? 마무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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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미스레시가 보세요. 없다라니. 이거 봐! 못하는데 잘한다니까, 럼블! 아, 뭔가 아깝다. 그냥. 방금도 욕심 안 내고 그냥 빠져서 쓰레쉬가 막 타먹게 딱 하고. 그 빠진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네. 거기서 만약에 조금만 시간 끌었으면 두 대 맞고 죽는 거였거든, 럼블도. 몇 킬이었는데. 괜찮아요, 헤카림입니다, 여러분. 언제든 역전할 수 있습니다. 2킬 대 10킬. 4대 싸우고 이긴 적도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럼. 에로에 몰라요. 10대 싸우고 이긴 적도 있어요, 저. 에로에 몰라요. 그 버스 아닙니까? 10대 서고 그래도 건? 080은 안 되더라. 진짜 173이 많이 나와 차라리. 안 보여. 시야가 안 보여. 한 되게 답답하네.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 그래도 이득. 아 레터. 오? 아 망했다 이거. 죽겠다. 작살 피하면. 작살 피하면. 잘 피했어. 잘 피했어. 살았다. 오 잘했어. 오 잘했어요. 축하 축하. 경기 재밌는데? 얘도 틸 있네. 아까 안 취소해서 그런가? 이래서 코치님이 텔 시간을 재라 그런 거예요. 와 이거 근데 좋다. 녹턴 쓰레쉬 괜찮네. 녹턴이 들어가서 기가 없는데 랜턴이 기를 만들어주니까. 예전에 그 뭐지? 카사딘 쓰레쉬처럼. 그게 있네. 괜찮네 조합 시너지가. 이렇게 배워갑니다. 물론 전 하지 않을 거예요. 네. 쓰레쉬 본인이냐시고. 아니요 아니요. 녹턴 홀스. 그래. 또다시 돌아온 우리가 잊고 있었던 듀오. 아 이제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봤어요. 아니 마우스패드도 아직 다 안 팔렸는데. 제가 만들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같이 만들었죠. 아니요 아니요. 영상도 찍으셨고. 업자에게 맡겼고요. 영상은 회사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네네. 네. 포탑을 여러분 아직도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포탑이 카드 지갑 다 나가는데 마우스패드는 한참 나왔어요. 뭐 계산하고 있어요? 네? 형 이거 이길 수 없는 거. 이길 수가 없다고요? 아니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상대 CS 같은 거. 전황 파악을 한번 했구나. 바로 쓸 수 있어서. 근데 한 턴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공부여와 깜짝 놀랐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어? 어? 죽었죠.
아 이게 안 말리면 원래 사는데 이런 것도. 오 깜짝 와드를 했는데 어디서 갑자기 두 명이 그 와중에 와드를 하긴 했는데. 오 호러무비. 포탈이 이야. 파괴되었습니다. 어우 저 라인 다 손해고. 어 이걸? 어 이거 어 이거 이겼다 찬스 찬스 비볐다 찬스 나이스 나이스 럼블 갈 것이 시비를 받아 먹고 럼블도 자르면 되는데 오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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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파가 끝났고 돌아서 싸먹기 돌아서 싸먹기 루시안 등장 넌 필요 없어 난 럼블만 볼 거야 난 럼블 너만 볼 거야 럼블 너만 볼 거야 어 이거 위에 테스 저랑 안 보여요 아 뭐야 검은 화면에서 막 전멸 이펙트가 나고 아 녹턴 좋네 녹턴 좋네 야 이거 오랜만에 당하니까 그니까 당황하네 화면이 까매지니까 약간 카노스 같은 느낌이에요 어... 오랜만에 당하니까 당황스럽네 어? 숨었다가 어? 들어갈까 말까 알리? 야 알리도 참 저 피해 들어갈 생각을 하는 멋진 챔피언 포탑이 파괴되었어. 녹턴이 참. 아니 뭔 녹턴한테 정벌이지. 재밌는 챔프죠. 녹턴은 느낌이 너무 시대를 앞서갔어. 저런 컨셉은 신챔프로 나와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되게 파격적인 컨셉이니까. 쉔도. 아 근데 쉔은 어쨌든 그냥 글로벌이라는 측면에서 예상가는 범주라면은 불을 끈다는 개념은 엄청 파격적이잖아요. 펜도 궁 쓸 때 불 끄면 안 되나? 네? 왜? 왜요? 아 아니면은 쉔이 궁을 쓰잖아? 아군 전체한테 이펙트가 생기는 거예요. 누구로 타고 가는지 모르게. 그게 뻔하잖아요. 누구한테 타는지. 체력 낮은 나한테 타겠지. 아니 그걸 페이크를 쓸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라인전 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근데 놀라잖아요. 저는 그렇게 죽겠어요. 쉔이 궁을 쓰는데 그 쉔이 궁을 썼다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오 질바 독트 챔피언이 그러면 쉔도 죽어야 돼. 살리지 못한 죄로. 어. 아, 대신에 쉴드를 한번 눌려주던가 쉔이. 그럼 아무도 안 쓰겠죠 쉔 궁을 자기 죽기 싫어서 솔랭해서. 네 써야지. 지키지 못한 죄로. 대신에 상대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내일 점사에서 둘 다 죽일까? 아니면 그냥 빠질까? 빠질까? 이 선택의 폭을 좀 넓혀줘야 됩니다. 풀핀 애한테만 쓰겠죠. 살고 싶어서. 아몰랑 무서워. 어? 안 될 것 같은데요? 지나갑니다. 어, 상대도 좀. 정리... 오! 오! 힘 닦고. 레벨업! 그래, 던지는 거 받아보면 이겨요. 피델도 같이 던지는데. 어, 러블템이 지금 어떻게 나왔죠? 졸려 나가지 않았을까? 방출 나왔고. 공허 가는 거지. 공허 가네. 어, 공허의 지팡이. 마간 셋이네. 나 랩이 너무 낮아요. 많이 죽어가지고. 네 번 죽었어요. 하프 유리. CR을 다 먹혀갖고 정글 먹으면서 커야 되는데. 열 반참. 어, 묶었다. 어딜까? 어딜까? 아이, 궁금해. 있네? 여기네. 죽겠나? 이거 바로 쓰? 갔다. 어? 살겠다. 산다. 살았다. 와, 랩 차봐. 3랩 차나. 지금 이럴 차요? 이럴 때 파밍을 해야 돼요? 아니면 계속 한뷰에서 어떻게든 좀 킬 먹어야 돼요? 최대한 빈 라인 먹어야 돼요. 최대한 파밍을 해야 된다. 근데 그 백업은 바로 걸어 가져야 돼요. 혹시 몰라서. 파밍에서 쫓아가는 스피드로는 좀 한계가 있고 어어 잘못 눌렀다 아 이제 인간미 나오네 고생해. 야 1회 경기 때 그렇게 막 어? 어떤 탑신병자의 자존심 이거 저는, 보고 어. 피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타고 왜 이래 사실은 아까 피들도 실수로 공포를 썼던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까? 네, 그건 실수 아니었어요?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공포하는 거 보니까 점수를 생각하면 다시 올리면 되죠 포탑이 파괴돼요 흐뭇하네요 트린하고 싶어하던 탑신병자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아유 레벨링이 문제인데 딴 건 다 괜찮은데 딴 건 다 괜찮아요? 레벨링만 문제예요 지금? 네. 레벨이 오르면 템도 생기고 제가 봤을 때 럼블이 2시에 또 있지 않을까? 아니야 여기 밑에 있어요
헷갈리면 좋은 게 실스북 기어 편에서 3일째 구경할 수 있을까요? 네, 한 25분? 25분쯤에는 나올 수 있을 거다. 녹턴한테도 쏠 킬타일 것 같은데? 녹턴이 저기죠? 킬이면 킬입니다. 바로 나옵니다. 탭바로? 탑 밀자, 일단은. 상대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오, 어? 낚시! 되나? 아, 아군 되나? 다 와요, 아군 다 와요. 이대리 아니군요. 볼까요? 우와! 어, 뭐야, 뭐. 오, 11님? 이게 회복 쳤어. 잡았다, 그래도. 오! 오! 럼블 잡고. 어, 쳐다먹, 쳐다킬 먹었어. 살았나? 어, 살았어, 11호. 대박. 살았어. 요음으로 살았다. Q 맞고 죽나? 아, 아. 어. 무시하니 바텀 밀고 있고요. 안 좋다, 안 좋아. 어디 가요? 집으로? 어? 어? 싸울만 하지 않아요 이거? 네, 아니야, 아니야,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무섭다 녹턴이 어슬렁 어슬렁 귀신 같아. 어, 요놈의 말새끼 어딨나. 2렙 차이. 근데 지금 상대도 방심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는 거 보니까 상대도 되게 잘해요. 네, 루시안 잘하네. 이걸? 될까요? 될까요? 안 될 것 같은데? 아... 랜턴 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확 꺾이던데? 허리가? 루시안이? 랜턴 탔네. 그냥 라인 먹었어야 되는데. 몇 개 안 되나? 와, 이거 질. 궁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빨리 죽나. 아이고. 오. 오? 이걸 피드리? 네, 이걸 피드리 줄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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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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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괴되었습니다. 감 죽어, 감 죽어요. 아이고, 게임이 희한하죠? 파괴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본인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맞죠? 돌아서 뒤쪽에서 아, 알리스키 빠졌어요. 아, 바로 중도 빠졌어요. 뭐? 다시 또 연계가 전혀 안 됐어요. 일단 지키는 곳에 만족하고 바로 죽어. 바로 죽겠다. 궁 맞고 이제 지속딜은 그렇게 안 써서. 오, 가서 들어가도 돼요, 막? 네, 어디 밑으로 가서. 아, 미니어프리 당했구나. 어, 죽었다. 바로 죽었어. 어? 럼블 지금 템 제가 보기엔 장난 아닐 것 같아요. 다 나왔죠? 라일라이 나온 거 아니야? 마가도 완성됐고 공허 갔어요? 라일라이 갔네요, 라일라이. 라일라이 갔어요? 와, 이거 사실 라일라이 지팡이가 럼블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치템이거든요. 여유 있을 때 갈 수 있는. 진짜 좋긴 한데 효율이 조금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안 좋아서 여유 있을 때 가는 템인데. 여유가 넘치다 보네. 두 라인만 더 먹으면 특포인데. 그러게요. 25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까 선언했던. 생각보다 빠르게 나오겠는데 그래도. 바론 지나이네. 아이고. 오, 빠르다. 시체는 빠르다. 아이고. 루시아는 꺾을 수가 있어서. 어? 정화. 와, 숨 됐잖아. 어, 잡았어. 잡았다. 나이스. 어? 어? 공포? 좋겠다. 오. KT 페이커! 아. 페이커! 페이커 아니군요? 네. 픽서군요? 멀리서 보면 페이커로 보여요. 네. 잡았다, 잡았다. 이득. 왜 이렇게. 아우, 힘들다. 불 꺼졌어요? 바로 먹고 있었네요? 네, 바론 치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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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걸, 나이스. 럼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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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럼블. 오, 킬 바로. 바로 이걸. 이걸. 어, 잠깐만, 녹턴 살았어요. 녹턴 살았어요. 이걸. 오, 댐, 댐, 댐. 오. 안 돼, 안 돼. 근데 무서워, 약간 무서워. 어, 바로 쓰. 이게 하우 나온. 왜 몸도 세? 이습 증가. 평타 되나? 슬로우! 잡았다, 잡았다. 궁! 흡수! 오! 와, 녹턴이 잘하네!
이야! 아우라운이 더 잘하네. 잡았습니다. 바로는 못 먹었어요, 그래도, 녹턴 때문에. 어. 아이고. 아이고, 이럼 역과. 네. 아니, 아니, 역과 못 가요. 스포 나왔어요. 23분 30초. 와. 20분 단축, 20초 단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야, 클라스. 루비수전까지 나왔어요. 초과 달성했네요. 초과 달성 목표. 미션 성공. 목표 초과 달성. 12 랩이야. 25분인데. 아,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럴 수 있어. 이럴 수도 있지. 갑자기 모닝 편이 생각나네요. 모닝이 말하겠죠. 헷갈림 잘하시던데요. 역시 바루스가 있으니까 되게 버티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 바루스가 또 하우나운이니까. 근데 저번에 바루스 때문에 엄청 유리했던 게임 어딜까? 쪼는 재미가 있네. 쪼는 재미가 있네. 한 10분 더 끌어갖고 헬서링 게임을. 아, 바루스로? 네, 바루스 때. 아, 상대가 바루스가 있어. 아, 이길 수 있는데 오래 걸렸다. 네. 바루스 확실히 좋죠 지금. 바루스 상대로는 뭐가 좋아요? 탑챔프? 탑챔프요? 럼블? 이거 이런거 헤카림? 아이고 죽을 것 같은데? 놓쳐나요? 다음 셀시 넣어요. 오. 상대 뭐하는지 구경해줘야지 이럴 때. 정신승리. 어이 템버 끔찍하다. 녹턴이 그래도 공템이라 란두인 있는데요? 아니요, 이게 공템 이것만 네. 딜탱 다 돼요. 공템이랑 방탱 다 있어서? 네, 있어서 좋네요. 좋네요. 네. 역시 녹턴 녹턴이 잘 크는 것도 그런 말고 나온다. 어? 흡수? 아이고 알리공 빠졌어요. 알리공이 쿨이 길어서. 아, 오, 진짜 세다. 그래도 저렇게 알리가 어그로 끌면서 바루스가 좀 포킹해주면 할만할 것 같아요. 네. 바론 같습니다. 낚시 같은데. 랜턴? 피들? 어? 목도? 나이스! 이거 피들 뭔가?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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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리스타! 아, 그냥 좀 오지. 피들은 죽었나요? 아, 럼블이 세다. 럼블 딜! 아이고. 오! 와. 피들은 뭐 하다 죽었지? 얘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에루야, 에루. 럼블 진짜 세다. 루턴이 피드면 건가? 아닌데? 그때 피드를 이렇게 위로 뛰면서 궁각 잡았는데?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우와! 아! 플러스 정화! 가점화였는데! 자, 헤카림이! 아니야, 아니, 안돼, 안돼. 안되지, 안되죠? 네. 헤카림이 자연스럽게 파밍. 아, 이거 조금만 잘해주면 이길 수 있는데. 아직도 몰라요, 근데! 지금 근데 억체일가에서 이제 힘들어요. 조금 알긴 알아요. 어 무서워. 바론 아직 있네요. 걸렸다. 오 노톤이다. 오 탄다는 거. 노톤 랩은 멈췄네 그래도. 비 50이 뭐예요? 네?
아, 텔 50. 아, 텔 50? 1대1 지죠? 네, 저요. 파워 끼고도 지죠? 파워 끼고 하면 컨트롤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네, 파워 끼고. 이한방인데. 와. 슬로우까지 묻히니까. 저게 리안들이 딱 나오면. 제가 그 저 와드는 지금은 죽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전에 와드 하나 더 박혔는데. 오! 불안한 느낌을. 아~ 세상을 벗어나질 않아. 터졌네요. 아니, 뭐 딜이 이렇게 나와. 아, 이런 게임 제일 싫어. 어떤 면에서? 그냥 처음이 픽도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뭔가 터트렸으면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딴 데를 또 터트리고 다니고. 뭐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인간이겠죠. 사람이 네. 실수할 수도 있지. 그럼요.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뭐 또 화가 나는 것 기분도 어쩔 수 없고 지는 것도 어쩔 수 없고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사는 거죠. 좀 맛있겠다. 역전 찬스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있었어요. 충분히 있었어요. 바론 앞에서 한타라든지 미드에서 한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거기서 좋은 그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아이고, 저기 피들인데. 아, 피들이네. 스매시네. 죽을 왔어요. 이러면서 위에 불장판이 깔립니다. 텔텔텔텔. 오, 살짝 맞았는데. 오, 살짝 맞았는데. 우와. 체리 선수 죽을 뻔했어요. 불 꺼져요. 오, 잘 살았다. 잘 살았어. 어, 잘 살았다. 나이스. 2.4. 이건 녹턴이 좀 육신 냈죠? 그래도 알리스타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득을 볼 건 없어요. 지금 바론 때문에 일부러 지방 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 쓰레시 한번. 쓰레쉬 나이스. 오, 오. 이탈 잡았죠. 그래도 쓰레쉬 방금 도발하다 죽은 거 아닌가? 아니요, 얘 자르려나. 어, 얘 강 나온다. 어? 어? 이쿨 돌 가다 보면 이쿨 돌아와요. 집도 잘 봐야 돼요 지금. 어? 빅토르 어떻게 이렇게 뭐죠? 아, 이거 뭐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죠. 죽어요. 어, 오, 근데 갈 곳이 없어요. 뭐죠? 와, 커드라 럼블 지금 템이 잠깐 볼 수 있나요? 리안들이 나왔었네 이미. 공허 지팡이도 있고. 네, 이미 리안들이 나왔었네요. 분명 싸먹고 뒤에서 자르려고 했는데 앞에서 트리플킬. 네. 오. 우와. 이걸 LCS 매너를. 예. 깔끔하네. 자, 이렇게 해서 은밀한 게임 교수 마지막 경기까지. 네. 몇 점? 됐습니다. 뚜뚜루뚜. 계속 눌러야죠? 예. 네. 네. 눌렀군요. 17점. 17점. 네, 무난하네요. 깔끔하게. 네. 네, 모니터 좀 치워주시고, 잠시만요. 네. 옆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쉽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네. 뭐 이런 경기도 있고 저런 경기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오늘 대회를 이겼다는 거예요. 네. 블라디미르로 대회. 하드 캐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대회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고 분명한 건 에버의 탑라인들이 와서 최초의 승리. 햄버거도 하지 못했고 모닝도 하지 못했던 그 1승을
본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PC방 탓은 아니었죠, 확실히.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네. 네. 근데 이 자리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에보라? 정글이 마음에 드네, 정글이. 어쨌든 뭐 챌린저스 코리아 지금 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모습을 보여줄 텐데 응원해주신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못 때리고 있어서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죠. 지금 몇 달 나갔어.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지금 앞으로 계속 이제 할 거잖아요. 풀리그다 보니까 네. 탈락한 게 없고 끝까지 진행을 할 텐데 본인을 응원해주고 있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에보. 네. 에보라고 하면은 또 그 클레멘텐 시절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마디. 감사합니다. 이길게요. 그러면은 뭐 정글이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리안에게 한마디 한다면. 리안이 탑 봐줄 땐 잘 봐줘서 리안이 되게 좋아요. 리안은 탑을 잘 봐줘서 좋고 로코는 CS 양보해줘서 좋고 미드는 잘해서 좋고. 서폿은요? 서폿은 시야 잘 먹어줘서 좋고. 아 완벽한 팀이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또 우리 에버 팀의 탑라인으로서 뭐 이 선수가 나올지 뭐 햄버거 선수라든지 모니 선수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꾸준히 여러분들 그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활동을 할 테니까 네. 그때 지금의 모습 정글 탓하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에버가 챌린저스 코리아에서 경기에서 지게 되면은. 네, 지금쯤 크레이지 플레이는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연스럽게 연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못해서 제가 못해서. 그때는? 네, 제가 못해서. 아 팀원은 그거는 아니다. 팀원은 생각하네. 대회 땐 좀 살이죠. 플레이. 솔랭 스타일을 또 맡겨서 했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뭐 전형적인 탑 신명자의 모습을 오늘 네. 오랜만에 보면서 탑은 이런 라인이구나. 새삼 또 저희가 깨닫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은밀한 개인교수 에버팀의 탑라이너인 크레이지 플레이 선수와 함께 해봤습니다. 좀 오늘 아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회에서 네 앞으로도 좋은 모습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LCS 네 LCS는 저희가 아프리카TV 네. 그리고 아주보TV로만 중계되니까요. 여러분 그 부분 양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LCS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